22년 11월 29일 병원 면접이 잡혔다. 제일 부담이 되는 건 역시 영어보다는 패션이다. 면접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운단다.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바지 입고 영화 보고 입고 하는 거 어때? 어때? 난 이게 제일 나아. 이제 패션쇼 그만하고 빨리 인터뷰 예상 질문 외워.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면접이라 계속 떨리고 에이전시 럴스로 오면 이런 인터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다이렉트 고용으로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해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서 잘하겠습니다.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인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기차를 한 대 놓치고 집에서 병원까지 대중교통을 타면 편도 3시간 정도를 잡고 가야 한다. 그래도 차를 탄다고 하면 40분이면 갈 수 있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다. 병원에 왔다고 하는데 제 병원 본관 건물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퀸즈랑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처음 보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에 대한 부담으로 매우 긴장했다. 면접관은 총 4명이었고 1대4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했으며 면접관들은 제출한 이력서와 스킬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질문을 했다. 특히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면접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며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인터뷰는 30여 분을 진행했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호의적으로 인터뷰를 잘 본 것 같긴 한데 HR에서 다른 지원자들을 보고 연락을 해야 되는 걸 한 2주 기다리라고 해요. 오늘 지금 본 거는 실무자들 의사와 간호사 면접이었고 인사과에서 따로 연락이 올 거를 기다려야 될지 저의 합격, 불합격을 알 수 있다고 해서 2주는 마음을 놓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인터뷰 받은 병원에서 합격 소식을 듣고 인사과와 건강검진센터 채용검진을 받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가네요. 출근 전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것이 한국 병원 경력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 일했던 모든 병원의 근무기간과 해당 부서 및 부서장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실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며 연락이 안 되면 다른 연락처를 요구했다. 그리고 추천인 3명이 필요한데 나는 한국에서 미리 추천서를 받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기서는 추천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면 추천인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해서 설문조사 형식의 추천서를 진행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한국에 있는 추천인 분들께 일일이 연락해서 스팸 처리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서 회신해달라고 부탁했다. 현 거주하는 주소가 기입된 미국 간호사 면허도 내야 한다. 주소 변경 신청은 뉴욕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의 서류들은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집에서만 보던 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뿌연데 다음 주부터 그레이스가 바로 출근이라서 운전을 미리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17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고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정석적인 초보 운전. 너무 정신, 내비보리야 속도계보리야 속도도 익숙하지가 않고 차도 크고 차 너무 크고 높고 아 익숙해져 금방. 제 소형차가 딱이었는데. 그렇게 출근 전 자동차도 구매하고 병원까지 운전 연수도 했다. 이제 진짜 출근하는 일만 남았다. 병원 근무하면서 겪은 일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공유하겠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